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시고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저희가 오늘 어떤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 주신 말씀을 따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느냐 하는 무거운 마음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세오경에는 613개의 하라 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는 명령이고 365개는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는 걸 하면 죄가 되고 하라는 걸 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 가르침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까 그분들의 생각에 의하면 우리 인체 구조가 248개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의사선생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물어보지 않고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말만 제가 그냥 인용을 합니다. 실제로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전체가 248개로 나누어져 있고 이게 전부 조립이 돼서 우리 몸을 지금 형성하는데 그래서 248개 하라는 명령은 우리 몸을 의미하고 365라고 하는 숫자는 365일, 1년을 의미한다. 그래서 우리 몸으로 매일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한답니다.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 신명기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광야 40년이 끝나가고 우리가 읽은 27장은 이제 신명기도 이제 후반 부분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모세는 지금 지도자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많은 말씀을 지금 하나님이 주셨고 그걸 가르쳤고 그리고 이제 또다시 너희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또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이 명령을 다 지켜라. 출애굽 제2세대는 모세오경 정도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구약에 남은 책도 있고 신약까지 받아서 모세오경보다 책 두께가 한 너댓 배는 더 두꺼워졌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지키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까?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나? 그걸 어떻게 다 지키라고 이 수많은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나? 우리가 이걸 지킬 수 없다는 걸 뻔히 알면서 이걸 지키라고 하시고 그리고는 잘 못 지키면 이놈의 새끼들 하고 야단치려고 하나님께서 도끼 눈을 뜨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연상된다면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잔소리꾼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사춘기 아이들, 특히 중1, 중2쯤 되는 사춘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잔소리로만 느끼고 엄마, 아빠하고는 말도 하기 싫어하고 그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하는 말, 엄마, 아빠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물론 그게 아이들이 특별한 시기를 통과할 때 누구나 다 그걸 경험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사춘기를 통과하는 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저 잔소리 같이만 느낀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이 명령을 다 지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냥 잔소리꾼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못 지키면 벌이나 주려고 서 있는 심술궂은 영감님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서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존재가 되어라. 여러분, 그게 모세오경에 흐르고 있는, 아니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직설적으로 드러난 표현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 같은 구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모든 말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겠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주는 것은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다 지키라라고 말씀할 때 이걸 왕부담으로, 이런 말을 맨날 듣고 살아야 되나? 이건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길을 걸어가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과 상관없는 나 혼자 힘으로 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아둥바둥하다가 내 인생이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자가 되고 가장 만족하는 자가 되는 그 삶에 우리가 점점 근접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읽은 말씀, 또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해서 모든 사람이 보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3절에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돌들을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고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8절에서는 너는 율법의 이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 얼마나 보기가 읽기가 좋겠습니까? 분명하게 하얀 바탕 위에 뭐 글씨가 뭐 검은색이었을지 무슨 색이었을지 모르지만은 확연하게 누구나 그 글씨를 읽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목표를 제대로 잡지 못하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아무리 빨리 달려봐야 그건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결과만 됩니다. 몇 해 전에 로버트 콜스라고 하는 하버드 대학의 교수님이 고등교육신문에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유명한 글을 썼습니다. 이분이 그 글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하버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가르쳤지만은 이 하버드 대학의 아이들,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 대학을 졸업하면 인생이 보장된다고 하는 이런 대학을 다니고 있지만은 너무 문제가 많다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이 콜스 교수가 뭐라고 설명하는 거 하니까 미 공군에서 초음속으로 달리는 비행기를 몰고 있는 조종사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비행기를 타고 조종사들이 뭐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이런 회전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꼭 1년에 한 번쯤 조종사들이 훈련 중에 착각을 일으켜서 사고가 나는 겁니다. 어떤 사고인가 하니까 자기는 분명히 뭐 앞, 뒤, 좌, 후 이렇게 선회를 하다가
분명히 하늘을 향해서 난다고 생각을 하고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이게 반대 방향에 서 있는 겁니다.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고 육체적으로도 강한 사람들이지만은 훈련을 하는 중에 꼭 이런 착각이 생기고 그 착각 때문에 조종사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자기는 하늘을 지금 창공을 향해서 날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방향이 정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그대로 지상으로 가서 박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천억 하는 어마어마한 비싼 비행기 그리고 그 비행기보다 더 비싼 조종사 한 사람을 키우는데 비용이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깨끗이 날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콜스 교수가 이런 예를 들면서 하버드 대학에 와 있는 자기 제자들을 보면서 목표가 잘못되고 방향이 잘못된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 이런 안타까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버드 대학을 들어갔으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스카이 대학을 들어가면 성공했다고 얘기합니다. 축하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월급 많이 주는 회사에 들어가면 우리는 축하한다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결혼을 하면 우리는 축하한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 말을 우리가 하긴 해야죠. 좋은 일들이니까. 그러나 방향이 잘못되면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더 불행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달려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613개의 율법이 모세오경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율법은 세 가지 관계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뭐 여기에 자연과의 관계까지도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이웃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관계에 대해서 율법들이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을 받는다 이 가르침을 주면서도 이어서 에베소서 5장 17절 이하 6장 9절까지를 보면 세 가지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령 충만해서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면 뭐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다. 그게 목표가 아닙니다. 날마다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과 이 여러 가지 관계들 속에서 또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의 과제를 영광스럽게 해결하고 그 과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고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이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걸 보았고 이집트에서 열 가지 재앙이 놀랍게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 땅에 내리는 것을 그들이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부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5절, 6절을 보면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단과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합니다. 왜 쇠 연장을 대지 않은 돌단을 쓰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자연석을 쓰라는 겁니다. 또 혹은 이 돌을 가지고 제단을 만들 때 돌이 너무 맞지가 않아서 좀 깨더라도 쇠 연장을 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뭘 가지고 돌을 약간 이래 좀 뾰족한 부분들을 좀 잘라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돌들끼리 부딪히게 한다든지 아무튼 쇠 연장을 대지 말라. 탈무드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더 평안하게 좀 더 오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제단을 쌓는 건데 이 쇠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단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쇠 연장을 쓰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연 풍광을 볼 때 원래 있는 그들의 모습과 사람이 손을 댄 모습과 비교를 하면 사람이 아주 창의적으로 잘 다듬으면 보기에 근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있는 그들의 모습이 아주 아름다운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대개는 사람들이 손을 대면 원래 모습보다 못해지는 걸 많이 봅니다. 손 대면 안 된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하면 우리가 좀 고쳐서 써야 하고 그걸 창의적으로 잘 만들어야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데 이 예배를 놓고 하나님께서 너무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오는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제가 어릴 때 교회 맨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의자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어른들한테 듣기만 한 겁니다만은 제 모 교회에도 의자를 놓자는 재직회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대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의자에 버티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생각하면 참 구닥다리 같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은 저는 제가 어릴 때 우리 부모 세대였던 제 고향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걸 가지고 실험했던 그걸 한입 건너 제가 중학생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지혜롭게 했습니다. 뒤에 반반 의자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방석을 놓고 원하는 대로 뒤에 앉고 싶은 사람은 뒤에 앉고 앞에 앉고 싶은 앞에 앉고 근데 중요한 건 뭔고 하니까 무릎 꿇고 앉겠다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앉는 사람이 무릎 꿇고 앉겠다는 사람을 비난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래 서로 하나님 앞에 좋은 방식으로 예배하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에 앉고 어떤 분들은 앞에 앉고 그러더니 한 몇 년 지나니까 제가 고등학생이 되니까 의자가 다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는 그 과정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의자에 앉아서 예배한다고 하나님 앞에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요즘도 있습니다. 의자에 앉긴 앉는데 다리를 이렇게 꼬고 앉아서 예배하면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다리를 그렇게 꼬고 앉냐 그러고 와서 툭 차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나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다리 꼬고 앉는 것이 꼭 그렇게 방자한 태도는 아닙니다. 그건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게 느끼는데 또 요즘 문화 속에서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너무 인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배가 손상이 되는 음악도 과하면 문제가 되고 하여튼 그 인위적인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당을 꾸밀 때도 본당 안에 가능하면 우리는 예배 그 그림 같은 거 안 붙이는 걸 선호하는 전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소박하고 담백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데 인위적인 요소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에 지장이 될까? 그래서 신학교에서 배울 때도 제 양복은 되게 까만 양복입니다. 신학교에서 배울 때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까만 양복을 예배 때는 주로 입어라. 그리고 만년필 같은 거 이런 데 꽂지 말라. 이런 거 꽂고 반짝반짝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이 무슨 빛이 내 눈 속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넥타이도 혹시 여러분은 이 넥타이가 눈에 너무 좀 거슬린다 그럴지 모르겠는데 넥타이도 너무 눈에 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좀 소박하게 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자나깨나 그냥 까만 양복을 입는 게 몸에 익숙해졌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단을 만들 때 가능하면 자연스럽 그대로라고 하는 가르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사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아침 제사, 저녁 제사, 다섯 가지 제사, 잘못했을 때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죽기는 누가 죽습니까? 하나님이 날 죽일 수가 없으니까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죽이게 하고 좀 넉넉한 사람은 소를 끌고 와서 죽이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양을 가지고 와서 죽입니다. 여러분 그 속죄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나 대신 죽어줄 양 한 마리를 끌고 성전으로 갑니다. 그러면 제단 위에다가 레위인들이 그걸 받아서 제단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올라있는 그 양을 죽일 때 누가 죽일까요? 제사장이 죽일까요? 레위인이 죽일까요? 일 도와주는 도우미가 죽일까요? 재물을 가지고 간 내가 죽일까요? 내가 죽여야 합니다. 레위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짐승을 들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양을 내 손으로 칼로 찔러서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예배자가 어떤 심정이어야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이 양의 죽음을 받아주십시오. 그걸 지가 정한 게 아닙니다. 지가 마음대로 정해서 그렇게 해봐야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이 제사 제도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했을 때 그런 재물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그에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 없이 뭐 양 한 마리 갖다 바치고 오면 뭐 하나님이 내 죄 씻어주시는데 뭐 이런 마음가짐은 전혀 바른 예배자의 마음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예배를 강조하는 또 다른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에서 가장 강력한 신은 바알신이었습니다. 이 바알신은 토지 소산을 다스리고 물을 다스리는 신입니다. 다스린다고 믿어지는 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7족 속들이 이 바알신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바알신이 토지에서 나는 모든 소산을 풍성하게 하고 물을 공급해 주어서 그러니까 건조한 지역 아닙니까? 물을 많이 공급해 주어서 부요한 삶을 살 수 있다. 7족 속들이 그 바알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명령과 훈련을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긴다. 그런데 그 여호와를 섬기는 예배를, 제사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행해라. 이런 명령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단순히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릴 때는 아까 우리가 나눈 그런 말씀처럼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번제물은 깨끗이 불태워서 다 없애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바로 오늘 우리는 제물 없이 그냥 예배를 드리면서 구약 제사가 지금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나 자신이 온전히 다 불태워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 화목제는 뭡니까? 화목제는 다 없애지 않고 제사를 드리면서 제물을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나누어 먹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이 섬기는 것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오늘도 주일이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이 예배에 와서 우리가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고 헌신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살고자 하는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대로 살기에 대단히 어렵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도 있습니다. 예배 그거 맨날 드리면 뭐하냐? 삶이 예배가 돼야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돼야 한다. 생활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그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삶이 예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배적 삶을 우리가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 예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예배를 빼먹고 이 공동체 예배, 목장의 소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 이런 예배들을 소홀히 여기면서 내가 예배적인 삶을 잘 살겠다. 힘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6절, 7절에서 이스라엘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온전히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불태워 올려드리는 이 헌신, 그리고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을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굉장한 동력이 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길을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고 내 아내와 내 남편, 그저 동반자가 아니고 믿음의 동반자가 여기 있다. 목장에서 만나는 식구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다. 목장에서 제대로 목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면 그 목장에서 공급되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다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런 예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6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예배와 함께 예배적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소산을 얻었을 때 그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 26장 1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그 사람들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수입이 따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과 함께 너희가 가진 것을 즐기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또 예배적인 삶이 있지만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서로 품고 격려하고 이런 삶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26장 12절 이하에는 구제를 위한 11조 규정이 나옵니다.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또 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하나는 떼서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비로 쓰게 하고 또 11조 하나를 더 떼서 예루살렘의 가족들이 내려가는 수련회 경비로 쓰게 합니다. 여러분,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매번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다 함께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에 큰 절기 때 한 3번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과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때로는 한 주간을 머물고 며칠간을 머물면서 제사에 참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함께 교제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수련회하고 똑같은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라갑니다. 예수님 12살 때 마을 식구들이 함께 올라갔다가 그리고 이제 일정을 끝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사흘 동안 예수님을 엄마 아빠가 안 찾아가지고 사흘 동안 가다가 보니까 애가 없다. 이래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급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혼자 그 서울에 올라가서 그 촌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는 12살 아이도 있고, 지리에 서툰 사람도 있고, 어디에서 함께 자야 될지 이런 것도 걱정되고, 그러니까 경험 있는 사람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서 올라가서 한 주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은혜에 잠기는, 이걸 위해서 수입의 10분의 1을 따로 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입 중에서 우리 가족들의 영성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돈이 얼마나 되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위에 3년마다 11조를 또 하나 떼라는 겁니다. 이건 구제를 위한 11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최소한 23.3% 정도 수입해서 이걸 떼서 자기가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이 쓰도록 하라. 이게 세금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구약의 이 예를 따라서 자기 수입의 23.3% 정도는 최소한 세금 내고 축의금 내고 뭐하고 뭐하고 하는 교회 헌금까지 포함해서 최소한 이 정도는 써야 한다.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을 내가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몇 프로를 하느냐, 그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번제의 의미를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완전히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시간, 생명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이 제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함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 제사를 드린 후에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처럼 성전에 와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너희 마을에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 너의 소득을 또 좀 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가르침 속에 그 중심에 예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적인 삶이 점점 확대되어가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나그네가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온 공동체에 가득하고 온 사회에 가득한 이런 삶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짐과 같은 수많은 명령을 주시고 지켜라. 지키면 내가 복을 주고 안 지키면 저주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주고받는 이런 방식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의 아빠로서 자식인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자로 가장 뛰어난 자로 살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주신 이 명령을 너희가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예식을 행하라. 이거 여러 번 나옵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걸 한 번만 말씀하면 되지 몇 번씩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씀하신 대로 여섯 지파 여섯 지파를 따로 세워서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 쪽에 여섯 지파는 에발산 쪽에 제가 이 지역을 직접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뭐 여기 산이라고 써져 있지만은 아마 언덕 규모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서서 얘기를 하면 이쪽 사람도 듣고 이쪽 사람도 들릴 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축복을 선포하면 그리심 산 쪽에 그리심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이 아멘, 저주를 선포하면 에발산 쪽에 있는 여섯 지파의 대표들이 아멘, 이 예식을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마침내 행하는 장면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미리 지금 모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몇 번째 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축복과 저주를 선포해라. 여러분 단순한 축복과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서 가장 복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비참한 자가 되고만은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강력한 경험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아는 가장 크신 분 앞에 예배하는 경험입니다. 그분을 만난 경험, 그분을 끊임없이 경배하는 이 경험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경험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큰 죄는 뭔고 하니까 예배라고 하는 단어가 이마를 땅에 대고 무릎을 꿇고 어떤 분을 경배한다는 뜻 아닙니까? 당신은 나보다 크신 분입니다. 나는 당신보다 한없이 작은 분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에게만 바쳐야 할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아닌 발 혹은 돈 이런 것들에 우리가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가짜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평안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앉아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잡수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마음이 힘이 드시겠습니까? 뭐 우리 같은 게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뭐 심심해서 뭐 자기 일을 못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것은 이 크신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이 힘을 우리가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길을 제대로 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명령을 너희가 행하라. 그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지난 주간에 읽었던 명령 중에서 몇 가지 아마 여러분도 마음에 남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도 한 주간 본문을 다시 읽으면서 25장 1절 이하에 적당한 벌을 주라. 참 하나님이 세심하시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 관한 얘기입니다. 범법자를 놓고 태형 40을 때리라. 그 이상은 때리지 말라. 우리 곤장 같은 겁니다. 태형 40을 맞으면 사람이 반죽음 상태까지 아마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저는 태형에 해당하는 줄바따를 한 15대까지 맞아본 적이 있는데 뭐 15대 맞아서는 뭐 죽을 정도는 아니고 반죽음도 아니고 그냥 살하고 옷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범벅이 된 그런 정도였는데 만약 40대를 맞는다고 생각하면 아마 한 반죽음 상태까지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죄를 범한 자를 놓고 하나님께서 40대 이상은 때리지 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죄를 범했지만은 그 정도 때렸으면 정신을 차릴 놈은 다 차리고 뭐 정신 안 차릴 놈은 그래도 또 그러겠지만은 여러분, 매를 때리라고 하는, 태형을 가하라고 하는 이 가르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40을 넘지 말라 이 명령을 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 둘, 셋, 매를 때릴 때 옆에서 세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 사람이 잘못 세가지고 마흔 했는데 이게 마흔 한 번이 되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니까 40을 때리지 않고 반드시 39을 때렸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만큼 애를 썼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누가 나한테 좀 잘못했습니다. 확 죽여버릴까 그냥? 아니, 잘못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 야단을 친다든지 뭐 해야죠, 물론. 특히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애들이 잘못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치는 거 해야죠. 그런데 이게 내 기분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뭐, 잘못한 건 요만큼인데, 내 기분이 좋으면 괜찮아, 괜찮아. 똑같이 그만큼인데, 내 기분이 나쁘면 매를 들고 나타나고, 그냥. 이런 부모가 공정하지 못하고, 바르게 처신하지 못할 때, 아이들은 부모 앞에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네가 이거 잘못했으니까 매 맞아야 한다. 매 맞는 거, 따끔하게 매 맞는 거 생각하면서 다시는 이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런 기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에게 너는 게 뭔고 하니까 눈치만 듭니다. 엄마가 기분이 좋으냐, 나쁘냐. 그리고 나중엔 애들이 분노하게 됩니다. 이 부모의 태도가 애를 망치게 됩니다. 저도 딸들한테는 그러지 않았는데, 아들이 어릴 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뭐 아들은 좀 강하게 키워야 된다 이런 뭐 개똥철학 같은 게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4살, 5살 때 잘못하면 설명은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손바닥 그럼 5대 그럼 한 대 때리면 애가 아파서 막 더 이상 못 맞겠다 그러는데도 기어이 5대를 다 때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지혜롭지 못했는데 그런데 애가 빗나가지 않고 뭐 중1, 중2 그 무서운 시기를 지날 때는 우리 아이도 똑같았습니다. 어제 이 자리에서 우리 샘물촌 고등학교 축제가 있었는데 엄마들 간증할 때 어쩌면 중1, 중2 때 아이들이 그러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다 똑같죠. 뭐 우리 아이도 중2 때 가정예배 드리면서 나는 하나님 있는지 모르겠다고 폭탄 선언을 했던 때가 딱 고나이 때였습니다.
중1, 2에서 3으로 넘어가는 때가 제일 어려운 때 같습니다. 그런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이를 잡으란 말이 아니고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도울 수 있을까? 엄마 아빠가 신경을 바짝 써야 합니다. 아, 그러면 평생 아이들에게 누를 끼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5장 5절 이하에 보면 형제 집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당시 하나님께서 주신 형제, 가족들 안에서 형제가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아들 없는 부인이 혼자 남았을 때 그 집을 세우는 방법이 그 여성과 결혼을 해서 그 여성이 아들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계속 이어져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하나님이 구약에서 주셨는데 우리를 좀 혼돈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레위기 20장 21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어지라 이런 저주까지 붙어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얘기하고 도대체 어떻게 관계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형제의 아내를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사람이 기업 물을 자로 책임을 지면 그 사람을 그 부인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 집을 세우기 위해서 결혼해서 아들을 낳는 것까지 책임을 져주는 것은 그 당시에 허락된 방법인데 이런 제도가 아닌 그냥 형제, 가령 형제가 아내를 버렸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형제의 아내가 아닙니다. 이혼 정서까지 써줘서 버렸다. 그런데 그 여자를 형제가 결혼해서 데리고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왜 이런 제도를 줄까요? 어차피 이제 그 형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께서 가족 관계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형제가 살지 못해서 버린 여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는 아주 재미없는 사이인데 근데 같은 형제가 그 사람을 또 좋아해가지고 결혼해서 살겠다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요즘에 와서도 이런 일이 혹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알아서 하십시오. 요즘도 구약의 율법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하나? 이거 참 이런 항목은 참 어렵습니다. 이런 항목은 정말 형제하고 또 혹은 사촌도 있지 않습니까? 이 형제란 말이 꼭 친형제만이 아닙니다. 간혹 이런 일을 보게 됩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는 게 아니고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이 주신 명령에 대한 원리를 붙드는 것은 분명합니다. 가족관계가 깨지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가족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너무 중요한 공동체인데 이 공동체를 잘 지켜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25장 11절 이하에서는 경계를 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두 남자가 싸울 때 한 남자의 아내가 자기 남편을 돕기 위해서 자기 남편하고 싸우는 남자를 공격하는 것,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뭐 이런 상황은 자기 남편이 기운이 좀 딸려서 뭐 매를 더 맞는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아니겠나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랬을 때 이 여성이 자신의 손으로 상대방 남자의 음낭을 잡거든 그 여자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싸움 중에 뭐 실수로 그랬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음낭을 잡는다. 이게 엄청난 충격이고 그렇게 해서 생식기령에 손상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품위를 잃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쪽 내가 지금 그 싸움판에서 내가 끼어들어서 내 남편을 편을 든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나치지 말고 경계를 넘지 말라는 겁니다. 적절하게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상황에 적절하지 않고 자기 판단을 따라서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지나치게 행하면서 경계선을 넘어서는 것, 이게 우리 생활 속에 너무 많습니다. 부부가 싸울 때도 경계선을 넘지 말라. 주로 어떻게 경계선을 넘습니까? 골피다면 그만 살자 그럽니다. 참 고약한 말입니다. 그게 상처가 되는 말이고, 아니 진짜 안 살 거면서 그러면 모르지만은 그 말을 하고 곧 여보 미안해 그러고 또 용서를 구하고 살 거면서 그렇게 상처를 안겨주는 말을, 그게 고스란히 자기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부모가 서로 상처를 받고 부모가 서로 피를 흘리고 있으면 아이들한테 어떻게 그게 안 돌아갑니까? 그렇게 해서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이 세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이 외형적으로는 그 상황에서 일어난 어떤 케이스를 놓고 우리에게 말씀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 원리가 담겨 있고 그 원리는 오늘도 그대로 적용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끝난 다음에 큐티 시작하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뭐 하도 그냥 명령이 많이 나오고 반복도 많이 나오고 아 그만했으면 알아들었는데 또 얘기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강조하고 싶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반복하면 그냥 고요히 듣는 것이, 내가 하도 잘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또 여기다 또 이렇게 써놨구나, 아, 이런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겸손한 자세로 예배자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을 우리가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이 무엇인가, 부부는 어떻게 살아야 하고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하고 부모는 어떻게 효도해야 하고 돈은 어떻게 벌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놀랍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내 가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3500년 전 출애굽 제2세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잘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